애니 보안들은 하지 말라니까. 진짜요? 형이 미안하다고. 편집하다가 이거 까먹어가지고 애니 무한히 간다, X가 얼마로 간다 하지 않으면 풀지 마. 응? 이게 좀 앞뒤가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쌤 이거 좀 다 뺐었는데 네 생각 안 해가지고 요거 정리하려면 나중에 좀 스윗카라는 데를 좀 해야 돼. 미안해. 내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편집하자. 응. 다시 질문. X가 N으로 갈 때 다음의 값이 존재한다. Limit X가 N으로 갑니다. 가우스 X분의 가우스 X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2X가 있거든. 근데 이 가우스 X라고 하는 값을 따져보면 X가 N으로 간다는 말이 N으로 가는 우극한일 수도 있고 늘가겠지 이렇게 좌극한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우극한이면 N보다 약간 더 크지? 약간이라도. 그럼 사이에 가우스를 붙이면 N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N-로 이렇게 했을 텐데 N으로 좌극한이 되시면 N이 안 돼요. 절대 리밋 X가 아니라는 말이 N이 되는 게 아니라고. 가구만 있는 거라고. 그래서 왼쪽에서 진행을 하면 이 값이 N이 안 되니까 가우스 붙이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줘야 돼요.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우극한 계산과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좌극한 계산 나눠야 된다. 보통 애들 같이 보면 선생님 뭐 하루 때 같이 보는 게 아닌데 몇 개 써서 생각하는 게 별로 없는데 어 선생님 쉽네요 이러던데. 얘가 우극한이 가면 N보다 약간 크니까 이 값이 N 된다고. 얘는 넣으면 돼요. 넣으면 된다고 이 값을. 넣을 수 있으면 넣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값이 N분의 N제곱 더하기 2N이 되지. 그래서 N 플러스 2 나오겠지. 자연수 값이니까 분명히 0이 아닌 거야. 그 다음, 얘는 좌극한이 되면 요 자리 값이 n이 안 돼요, 아직. x 값이. n이 좀 안 되는 값에 가우스 붙이게 되면 n-1로 간단 말이야. 얘는 n을 넣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자리 값이 n-1분의 n-1의 제곱에 2배n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말 이해하세요? 뭔 말인지? 그래서 얘를 정리를 했더니 n-1, n제곱, 마이너스 2n 집어주고 플러스 1 넣게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이 같아야 크급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 해서 n 플러스 2, 그 다음에 n-1 이 값이 n제곱 플러스 1과 같아져야 되는구나. 그럼 n제곱 지워지고 n, 마이너스 2, n 이거 3. 얘 3이 완전 논리로 문제 푸는 거야, 논리로. 영진이 얘 하세요? 게임 잘하는 얘기야. 응? 끄덕끄덕 잘해. 다음. 자, 이런 문제가 좀 어렵다고 해서 항상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증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틀린 경우 같은 경우는 발레도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쫙 읽으면서 아 맞는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라고 느낌부터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 느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파트가 전체가 어우러져야 만들어집니다. 귀엽고 리밋 x가 무한히 갈 때 x 곱하기 f라는 값이 존재한다. 뭐 예를 들면 x분의 1 같은 거 순수한 x분의 1 되면 순수하지. x랑 x분의 1 곱하면 1 되니까 이랬다 리미트 붙여봤자 무조건 1일 거 아니야. 또는 x 만약에 fx가 x제곱분의 1인 거야. 그럼 x랑 x제곱분의 1 곱하면 x분의 1 될 거 아니야. 그럼 x분의 1 하면 x가 무한히 커지면 넘어가겠지. 분모가 커지니까.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야 문제 풀이를.
물론 그거 말고 상황이 되게 많겠지. 되게 많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우리는 뭐 예를 들면 기억할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상상을 좀 해보면 아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x 곱하기 f에다가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이만큼 f이 그럼 얘가 치워져. 그럼 x가 더 커져. 그럼 분모해서 커져. 0으로 가겠지. 그럼 존재하는 거지.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머릿속에 생각. 야, 그렇다면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f값도 모두 존재를 해야 되냐? 이 문제야. 존재한다라는 말 속에는 항상 존재해야 돼, 수학. 존재 안 하는 게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 이해했어요?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느낌이. 맞는 것 같으면 증명을 시작해야 되는 거고, 틀린 것 같으면 반려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 김현 씨? 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 이 새끼야. 이런 건가요? 어이, 아가씨.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어. 아, 피부 근데 귀찮다, 나. 응? 아, 말을 해. 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x 곱하기 f of x를 g of x라고 시작합시다. 왜? 치환하는 이유. 수학은 이유 없이 하는 게 없어. 전부 다. 다 이유가 있다. 얘를 치환하는 이유는 이걸 찢어서 바로 계산을 못할 것 같아서 하는 거야. x가 많이 커져. x값. 그래서 커지지. f값. 몰라. 둘 다 뭐 답이 존재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나눠서 풀 수 있다고 했는데 나눠서 풀 수가 없다고 지금. 그래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 상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쟤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존재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바꿔치기 하나. 왜?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g라는 함수는 존재하니까.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나는 f를 원해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x가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x는 분명히 0이 아닌 상황 정도 벌어진 거야. 대충 그렇잖아. 우리가 수학에서 나는 쓸 수 있는 무조건 0이 아니라 그게 다 있어야 돼. 근데 x가 무한히 커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커졌을 때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문제가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이거를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값이 존재한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얘는 계속 커져, 분모가. 그럼 전체는 계속 작아지겠지. 얼마로 갈 것 같아요? 0으로 가겠지. 아, 맞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쉬운 포트가 아니야. 리얼로 x가 무한히 커질 때 fx분의 값이 존재하면 fx값도 존재하냐?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아니, 수학생 입만 따지지 말고요 말을 해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아우 나 진짜 카운터 이름표 쓴 거야? 응? 발레? 아니 fx가 x는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럼 저 x분의 1이잖아. 그럼 얘가 무한히 컸으면 이거 하면 0으로 가겠네. 이해했어요? 아 얘가 0으로 가는데 이거 하면 존재해요 x가? 존재 안 해요. 틀렸다. 얘 가장 좋은 증명법이야. 틀렸다 이거. 디귿법. x
X가 어떤 A로 가. A는 모르겠어, 아직은.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FX 값이 1이 커진. 아마 저 상황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원점이 있는 가운데, 어딘가 지금 이렇게 A라는 라인이 있는데, 정선 라인처럼 걸려서 이렇게 그래프가 아주 뭐 탁 올라가는 그래야 무한이라는 얘기가 써 있는 거지. 오른쪽, 저게 우극화 자극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오른쪽도 많이 커지고, 왼쪽도 많이 커지니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오른쪽 무한이 커지고, 이쪽은 무한이 내려갔다면, 저 값은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이 무조건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건, 아마 요 정도 멀리서 생각을 그려내지 않을까. 물론, 무한이 커지는 상황이 되게 많겠지. 이런 정근선 느낌 온다고, 지금. 됐어요? 그래서, X가 A로 갈 때, FX 값이 무한이 커진다며, 그리고, X가 A로 갈 때, F2 곱하기 G 값은 존재한대요. 그렇다면, 지금 0으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나는 맞는 것 같아요. 증명합시다. F 곱하기 G라는 함수를 H라고 치환할게요. 이거 마찬가지야. 이 값이 존재한다, 존재한다, 보자에 대하여 나눠서 풀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이 어디가 없어? 그걸 물어보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저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존재한다를 써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풀이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풀이법이야. 그럼 H라는 값은 존재한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게 가능하니까. 그런데 지금 원하는 값은 G(x)란 말이야. 그럼 이게 f(x)분에 h(x)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x가 a로 갈 때 근처값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 x가 a로 가는 근처값에서 이 값은 굉장히 커지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0이라는 상황은 아니겠지. 그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내가 원하는 g(x)란 값을 찾고 싶은 건데, 리미트 x가 a로 가는 과정에서 이걸 이렇게 바꿔줘도 문제가 없구나, 이게. 그런데 이 진행골에서 얘는 극합값 얼마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x가 계속 커지는 가운데 얘는 얼마값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얘가 계속 커져요. 그럼 얼마 계속 가니? 아, 계속 맞겠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리미트의 정의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잘 못해줬다고. 정의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 풀다가 하는 말, 요 말에 가지고만 푸는 거야. 이게 논리야, 이제. 너 생각하니? 아무 생각 없다, 나 오늘. 내가 공부를 했어야 생각이 있지.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나 지금 생각이 없는데 굳이 나를 왜 이걸 들으냐. 어제 그만큼 건드렸으면 됐지. 어제라도 가서 하지, 도둑놈 새끼야. 아, 나 갈수록 욕이 늘었네. 나 원래 욕을 많이 한 스타일이 아니거든. 응? 내가 예전에 이렇게 욕을 많이 한 거라 그러지 않았어. 그냥 단지 집에 가. 나가. 이랬는데 요즘에 이렇게 욕이 늘지? 이건 나만 다리나? 다음! 다 해라 니가. 어? 니가 다 풀고 어제 이렇게 했잖아. 뒤에 상수 도와줘. 내가 얼마나 다른지 보자네. 자, 이 풀이법도 마찬가지 fx-2bxgx라고 하는 함수를 h라고 합시다. 이게 기본 풀이법이라고. 응? 지금 어제 오늘 이 풀이법 되게 많이 했거든, 지금. 이유는 한 가지야. 얘랑 얘랑 찢어서 풀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저걸 갖다가 얘하고 h라고 바꿔치기 해주면 h라는 함수는 x가 a 무한이 커질 때 알파라는 값으로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걸 써먹을 수 있거든. 자, 그래서 F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G에 관한 얘기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G를 구하라고. G 여기서 이 G를 구해서 나 집어넣어버릴 거야. 그럼 G가 다 지워줄 거야. 어제 풀던 문제랑 똑같잖아. 그럼 얘가 다 G를 구해. 그럼 얼마야? 2분의 1 F of X 마이너스 H of X. 이걸 저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방 저식이야. 주어진 식. 가로를 치는 거야. 슬슬 원래.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하고서 g 대신 이걸 다 집어넣어버리면 자 f(x) 마이너스 h(x) 플러스 자 2배 f(x) 더 마이너스 2분의 3 f(x)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에다가 h(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x가 많이 커지는 다음 상황 생각 좀 해보니까 알고 있지. 얘는 계속 커져. 이제 써 있어. 얘는 존재를 해. 알파는 거. 얘 1이겠지. 그럼 전체를 따지면 계속 커져. 얘 마찬가지야. 이만큼 계속 커져. 얘 존재를 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2 더해봤자 마이너스 빼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무한히 커지고 있는 데다가 얼마 살짝 더해서 2 뺐는데 뭐가 달라지겠냐고. 얘도 커진다 얘도 커진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계산이 안 돼. 그럼 또 한 번 계산되게 고쳐야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가 되는 과정에서 분모분자를 f만 그럼 얘가 2 더하기 h of x 플러스 1 전체 나눠주면 돼. 얘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h of x 플러스 마이너스 2에다가 f를 나눠버려. 그러면 얘는 얼마 가고 있다고 지금. 근데 얘가 계속 커지면 전체는 0으로 가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얼마가 존재를 하는데 얘가 계속 커지는 거 0으로 가겠지. 그럼 얘 2, 얘 2분의 다 존재한다고. 그럼 찢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연구한다 답이 산화거든. 내가 쓴 건 몇 줄 안 되지만 쓰기 위해서 말을 되게 많이 해 지금. 그게 논리라고 지금. 그 말 내가 했던 말만 갖고 문제를 푸는 거야 지금. 그래서 주변 연설로 하시라고 제발 플리즈. 이번 주에 학교 안 가냐? 부산새끼는 수요일날 목요일날 친구랑 계곡 간다고 해서 친구끼가 미친놈. 너도 가니? 너도 가는구나. 내 눈치를 보는 거 어디 갈 거구나 지금 조만간. 아니 뭐 1학년에 하는 거 하지만 부산새끼 나 어제 그 새끼 갑자기 수요일날 그냥 뒤지고 와라 그랬더니 비 온다고 그러는데 얘가 어쩌고 아 진짜 다음 62 중요 표시 하세요. 중요 표시 중요 표시 하라고. 자 이 표현 적용해야 돼. 시험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논리고요. 나중에 좀 많이 헷갈려서 설명 잠깐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이해를 정확하시고 집에 가서 다 잡아. 특히 이과생들 잘 잡아놓으십시오. 이거 첫 번째는 그 이런 표현을 알아야 돼. F inverse of 2x 라는 이 표현. 지금 이 표현과 F of 2x에 관한 역함수 이 표현이 달라요. 다른 표현. 첫 번째 하셔야 될 일. 우선 이 표현은 y는 equal to f of x 라는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먼저 이걸 가지고 역함수를 먼저 구하세요. 그런 다음에 x 값 대신에 ex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 표현. 이 아래에 있는 표현은 f of 2x라고 하는 f of x라는 함수를 가지고서 x 값 대신 2x를 먼저 넣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역함수를 만든 거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럼 이거는 수학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법이 없어요. 그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나중에 이거에 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 얘랑 얘랑 분명히 다르다는 거 정확히 구분부터 하시고. 요 아래쪽 얘기는 내가 조만간 나중에 좀 여러분들 할 일이 좀 있을 거야. 얘기를 할 거니까. 요거. 요거 좀 복잡해. 요 문제는, 실제 이제 이런 과정은 이거의 역학수라서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보통 이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푸냐면 이 안에 있는 2x를 g라고 치환을 해요. 그러면 이 표현이 이렇게 되세요. 요 함수가 f of g of x로 바뀌면서 이거의 인버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f 서클 g라는 함수의 인버스가 되는 거라고 합성함수의 인버스야. 근데 우리가 1학년 때 배우기를 이렇게 바뀐다고 배웠거든, 바뀌기가. 기억나? 요게 이런 식으로 줬더라는 거예요. 이거야 그냥 얘가 하루도 하는데요. 역함수를 먼저 만들어놓고 x, y, x 넣으시면 됩니다. 차이가 많아. 차이가 많아. 나중에 이런 식은 좀 더 미분 쪽을 더 좀 진행하다 보면 좀 나올 텐데 역함수의 비법이라고 해서 조금 복잡해. 물론 나영 오신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여기 있는 표는 이거야. 위에 거. 그러니까 저가 이제 역함수를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EX를 집어넣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함수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대학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그래프입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설명할 때가 좀 있을 거야, 나중에. 그리고 우리가 3차 함수를 가지고 역함수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아직까지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나중에 그래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할 때가 있긴 할 텐데, 오늘은 그냥 계산 공부합니다. 문제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파트가 인버스를 먼저 만들고 S에 2에서 집어넣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 인버스를 못 만든다고 얘네들이. 대신에 이런 건 있어. 역함수 만드세요 라는 편에 가장 기본 논리는 XY 바꿔라. 그지? XY 바꾸세요. 바뀔 Y가 인버스다. 내 말 이해돼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역학수를 이게 이제 y는 라고 생각되는 과정이라면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y가 역함수입니다. 이게 바로 y는 f inverse of x가 되는 거야. xy를 바꿔.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f of x가 이거니까. 근데 이 y는 이란 표현이 f 인버스라는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걸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럼 이걸 y가 풀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단, 이 정도는 되지. x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0으로 간다요. 그래서 원래 이 식이지. x가 0으로 갑니다 해서 나왔던 식이면 y도 0으로 가요. 그냥 이 식을 이렇게 y를 바꿔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복잡한 얘기야. 난이도가 상당한 거라고 지금. 다시 정리부터 가자. 이걸 가지고 원래 f 인버스를 만들어서 x에다 2x를 집어넣어야 돼요. 원래. 근데 그렇게 풀 수가 없으니 다른 방법을 지금 쓰려고 해. 역함수를 못 구하니까 약간 방법을 바꿔서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번째 문제가 된 거는 얘다 이거지. 이걸 못 구하겠다. 그 생긴 문제야. 첫 번째가. 얘를 구할 수 있으면 너가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생긴 문제니까 얘를 어떤 장난을 해야 돼. 그래서 약간 T를 조금 바꿀라. F inverse of TF를 뭐 Y라고 하자. 바꿔주기 할까요? 그럼 이 말이 이렇게 되시는 거지. 2X는 F하고 Y입니다. 그렇잖아요. EX 값이 F 인버스에서 거꾸로 갔더니 Y가 그 말이면 Y는 F로 의해서 가면 이거 나오는 거지. 맞잖아,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이걸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아직 그래도 여러분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게 FX라고 할 때 이 인버스라는 표현은 여기가 EX가 있어서 이리 왔더니 Y가 온다. 인버스는 거꾸로. 이 말입니다. 그럼 얘는 얘가 이리 갔더니 이리 가더라. 이게 F지.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X를 이렇게 바꿔치자. 이거. 그럼 얘를 Y라고 쓰고 이 자리 부분을 바꿔치기해서 쓰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정리를 하면 X가 0으로 갑니다 라는 표현 속에는 얘가 0으로 가면 얘도 0으로 간다. 이 표현들. 얘가 0으로 가면, 내가 이 값은 Y라고 썼기 때문에 0으로 가는 거죠, 솔직히. 얘가 실제 내 그래프 좀 잘못 그렸는데, 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가서 이렇게. 그럼 X가 0으로 가면 내가 내려갈 거 아니야, 이거지, 이렇게. 그럼 얘를 0으로 간다니까? 의미가? 그래서 이 표현을 리미트 Y는 0으로 간다고 바꿔치기가 가능하고, 이 값 대신에 y를 쓸 거고, 이 값 대신에 x 값 대신에 2분의 1 f of y를 쓸 거고. 그런데 이 값이 limit y가 0으로 갑니다를 주고 나서, 요 2는 위로 올려도 되니까 2y가 될 거고, f of y가 y 상승 더하기 y 제곱 플러스 y가 되세요. 이 상태에서 계산이 안 돼요. 분모 정도, 분모 정도니까. 그래서 분자 분모를 y로 나누십니다. 그럼 얘가 2 남고 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남는단 말이야. 그럼 얘가 1 되고 2 되니까 다시 2 남는 거야. 자, 오늘은 두 번째 파트 연속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한편. 자, 함수의 연속이다. 이거는 정의가 있어요. 자, y는 equal to f of x라는 함수가 있다. 그런데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a라는 점에서 연속이란 뜻이야. a라는 점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어져 있다야. 그래프가. 연속이다.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 그래서 그걸 연속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연속의 정의는 한 점에서만 합니다. 이 그래프가 A라는 점에서 연속이다. 언제? F of A 값과 limit X가 A로 진행하는 F of X 값이 같을 때 얘 연속이 정의. 자,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풀이야. 써라. 좀 써. 연속이란 말은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야. 자, 뜻이 이래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x축이 있고, 여기 있는 점이 한 점. a라는 점에서 보는 거야, 이 점에서. 이 점에서. 다른 점이 아니고, x축을 a라는 점에서만 연속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y 이퀄 때 f 에 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x이퀄 a라는 점에서 연속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됐어요? 그럼 언제 연속이라고 할 거냐? 야, 봐라. 그래프 보니까 이렇게 이어졌네, 이어졌네, 그래프가. 그걸 연속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수학에서 말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수학적으로 그 말을 끌어내야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한 거야. 봐봐. 내가 이 점에 대해서,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이 점을 가지고 칼로 빵! 이렇게 끊었어. 몇 등분데?
3등급이에요. 칼에 맞은 점 하나가 튀어나와. 칼에 맞은 점 하나가 튀어나간다. 그럼 이쪽은 점 하나가 빠져갖고 낙하를 보고, 이쪽도 점 하나가 빠져서 낙하를 보고. 명제 써봤어. 너 미쳤니? 이럴 표정으로. 이론이야, 이론. 정말 잘라봤더니, 야, 2등급이잖아. 니네 둘이 점이야. 빵은 없었는데 못 찾은 거야. 나리의 표정, 저 미친놈. 이거를, 바로 빵 끊으면 칼에 맞은 점 하나 튀어나가. 그럼 이 점이 나갔으니까 이쪽에는 점 하나 빠져서 끊어졌지. 나쁠 수도 있지. 이쪽도 정화 한 번에서 나팔로 보여주지. 우산 안 해. 야, 이 미친놈아. 이론이라고! 아우, 나 진짜. 살짝 떨려. 이렇게 웃는 말도 이상한 말이야. 나 처음 봐? 봐봐. 그럼 이 점을 우리는 F 퍼 A라고 쓰는 거야. A일 때 저는 이해했어요? 이 점에 점 하나가 빠졌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 오른쪽 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 있겠지. 이 점 하나 빼고. 점 하나가 끊어졌으니까 이 점 빼고 가장 가까운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썼어, 여기서? 할 말이 없어. 그게 리미트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무극한 값을 여기에 가장 가까운 점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극한이야. 이것도 틀리냐? 왼쪽에 이 점이 더 여기서 점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이 점 말고 가장 가까운 점이 있겠지. 그걸 수학에서 쓰는 편이 x가 a로 갈 때 좌극한 값이라고 쓰는 거야. 왼쪽에서 가장 가까운 점. 이 세 개가 만나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만 웃어. 참나. 이런 거 보고 웃는다는 얘기는 수학적인 상관없는 거야. 근데 얘랑 얘랑 간단히 무슨 뜻이야? 이 값이지. 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이 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맞지? 그리고 이 값은? 여기지. 야, 봐라. 이 값과 이 값이 같으면 연속인 거다. 아, 정인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일반적인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 이게 수학적인 점이야. 정확하게 쓰면 첫 번째 x equal a에서 점이 되어 있고 라는 말이 f of a라는 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f of a까지 존재하고 라는 뜻이야. 2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값이 존재한다. 그 값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 그 말이거든. 2번 얘기가 3번이 내가 쓴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지. 야, 이 값 있어야 같은지 말든지 하지. 일반적인 수학 세계는 이렇게 쓰이는 게 정인 거고 목적은 여기인데 1번은 얘가 존재한다, 2번은 얘가 존재한다 뜻이라고. 뭐 3번은 둘이 같다 하다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그려진 것처럼. 그래서 A라는 기점으로 오른쪽에 가장 가까운 점이 우극한, 왼쪽에 가장 가까운 점이 좌극한 해서 저 세 개가 다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우리는 연속이라고 해. 언제? x꼴 a에서. 근데 y 꼴도 f꼴에서 다 모든 점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그걸 우리는 수학에서 연속 함수라고. 이어져 있는 게 이해하셨어요? 이게 오늘 배울 일이다. 그러면 이제 그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모든 점에서 연속입니다 라는 표현에 관해서는 아직 깊게 가지 않아요. 뭐 좀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설명이 한 점 A에 관해서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확장하려면 모든 점에서 연속임을 보장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뭔 말인지? 어렵지 않아요? 말은. 되게 쉬운 파트야. 자, 2번에 보시면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 하나. 그치? 근데 이것도 내가 설명을 못해요.
왜냐면 연속 펌스였는데 한 점에서 연속이랑 편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렇다 저렇다 사용이 안 된다고. 이게 리미트를 써야 되는 건데 리미트 정의가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그냥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f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는데 x equal a에서 둘 다 연속임을 보장받아야 돼. 빨리 줄 쳐. 그 밑에 알아야. 그랬는데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는데 X equal A에서 연속이라는 보장을 받는다면 상수를 곱해도 연속이다. 더해도 연속이 되고 어디에서? A에서만. 응? 빼도 연속이고 곱해도 연속이고 나눠도 연속이다. 단 분모가 연속되면 안 되는 거지. 아 언제? 연속이 F도 연속이고 G도 연속이란 보장을 받는다면 A라는 점에서 그 A라는 점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상수를 곱해도 문제가 없다. 연속이 된다. 단 분모가 연속인 건 조심해라.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능하다. 내가 증명을 못해준다고 이해하죠. 그러니 아 그렇구나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다가 어제 리미트 풀 때 내가 이런 얘기 그선 얘기했잖아요. 정의가 없지만 존재해야 각각 나눠서 풀 수 있다. 비슷한 얘기. 증이 안 되고 가. 대학 가서 너 가야 하지. 대학교 1학년 가면 이거 실컷 배울 거예요. 그 밑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요. 그 참고라는 나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마. 1번. X가 P보다 크고 눈이 빠져있어요. 잘 봐야 돼. P보다 크고 T보다 작다인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Y나 FX랑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 그럴 때 옳은 것 찾아라. 기억권. 정의형과 속하는 모든 점에서 좌극한이 존재한다. 봐봐. 나 이 점 빼고 이 점을 뺀 거야. 여기 안에서. 아 여기까지구나. 여기 안에서 모든 점에서 좌우파이 존재하냐? 자, 이제 존재하는 존재. 그래프에 이어져 있는 부분은 당연히 평가가 있겠지. 내 말 이해해? 이미 연속인 점은 극한값이 있어. 왜 연속이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그럼 그 연속이라는 파트는 이미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보장을 받은 거야. 내 말 이해하셨어요? 연속이 아닌데가 문제인 거지. 지금 이런다 연속이 아니야. 끊었다고. 끊어지면 연속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요. 이 Q라는 점에서는 왜 연속이 아니냐. 극한값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다고. 같다고. 근데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달라요. 그래서 연속이 아닌 거야. R라는 점은 왜 연속이 아니냐. 좌극한과 함수값은 같아. 하지만 우극한이 달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 그럼 극한값이 없어. 그래서 연속이 아닌 거예요. 나머지 이렇게 연속된 이런 데 이런 데들은 이미 연속됐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좌우한 게 있다는 얘기지. 됐어요? 자, 이 중에서 좌우한이 없는데 있어요? 예, 좌우한이 있어요. S도 R도 좌우한이 있어요. Q도 있어요. 얘도 있다고 봐. 좌우한 얘는 좌우한이 할 필요가 없지. 왜 이 왼쪽 그래프는 그리지 마라. 생각 말할 거 우리는. 그럼 좌우판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기억권은 맞다. 리얼법.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두 군데다. 자, 얘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한다. 얘는 P라는 점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없어. 그럼 극한값은 오른쪽 극한만 따지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극한값이 있는 거예요. 극한값. 그래서 극한값 Q라는 아까 얘기한 극한값이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얘가 극한값이 없지. 얘가 좌극한이 얘가 우극한이니까 없는 거예요. 달라서 얘도 없지. 이게 좌극한 우극한 없지. 얘는 오른쪽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이 T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극한만 계산하면 있는 거예요.
1번 맞다. 지금 번 불연속점인 거는 세 곳이다. 맞지. 여기 세 개지. 이전과 이전 들어가지 마라. 눈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있냐 없냐 되게 중요한 거야. 연속이나 기본 얘기 이해했지? 생각보다 쉬워요. 가우스 그래프 그리는 방법 하나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가우스 얘기도 나온 김에 기본 그래프 한두 개 하고 갑시다. 뭐야, 적평지 그래프 그런 거든지. 가장 기본 그래프 쓰기에. 자, 가우스 전체에 가우스 붙은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안이 있는 걸 그립니다. 그게 y 그랬으니 이렇게 지나가겠죠. y는 또 x 하나 그려놓은 상태에서. 자, 보세요. 얘가 0이야. 0의 가우스는 0이겠지. 그치? 1의 가우스는 1이겠지. 2의 가우스는 2겠지. 그러니까 정수인정은 다 그대로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다 그대로 있어요. 자, 갑니다. 이 점은 여기 있는 점들은 마이너스 2점 얼마 얼마 돼요. 가우스 붙이면 마이너스 3 되십니다. 얘가 툭 아래로 떨어지면서 여기 눈이 빠져서 이렇게 그래프 얘는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 그래요. 가우스 붙이면 마이너스 2로 떨어져. 항상 아래로 떨어집니다. 소수점 버림이기 때문에. 내 말 이해가 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0점 얼마 얼마 하니까 가우스 붙이면 마이너스 1로 가. 얘 눈이 빠지. 얘 눈빛 잘해. 이거 눈이 빠지고, 얘 눈 빠지고, 얘 눈 빠져. 얘 눈이 여기 붙는 거야. 얘는 0점 얼마 얼마 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얘 눈이 빠지. 얘는 1점 얼마 얼마 하니까 얘가 눈이 빠져 더 아래로 쭉. 항상 바로 이렇게 아래로 쭉 떨어져.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떨어져. 그럼 얘도 계속해서 이런 계단이 계속해서 그려져. 이게 기본적인 가우스 X 그래프입니다. 되셨나요? 두 번째.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그래프거든요. 봐봐요. X가 0과 1 사이다 갑시다. 응? 그치? X가 0과 1 사이인데 0의 단들을 붙이고 1의 단들을 붙이면 안 돼요. 얘 때문에. X가 0부터는 크고 같다 해야 이게 가우스 X값이 0 되는 거라고요. 우리 눈이 빠져야 돼요. 내 말 이해 됐어요? 왼쪽엔 붙고요. 얘가 1 되면 1 되니까 가우스값이. 눈이 왼쪽에 빠지고 오른쪽도 왼쪽은 들어가고 이쪽은 붙는 빠지는데 얘가 0 된다. 그러면 x가 0과 1 사이라면 이가 0이에요. 그러면 x를 그리시면 단 여기 눈이 붙고 여기 눈이 빠져. 되셨나요? x가 1과 1 사이야. 마찬가지야. 1에는 눈이 붙고 2에는 눈이 안 붙어야 됩니다. 얘 때문에. 그럼 얘가 1 나와요. 그럼 x-1을 그리면 되는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2 사이에서.
그럼 얘가 이렇게 되지. 가 2하고 3 사이면 이 값이 나와요. x 마이너스 1을 그리시면 돼요. 왼쪽에 눈이 붙고 얘 눈이 빠지. x가 마이너스 1과 1 0 사이면 얘 값이 마이너스 1라고군요. 그럼 x 플러스 1을 그리시면 되는 거야. 여기 눈이 붙고 여기 눈이 빠지. x 값이 2 범위가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서 x 플러스 1을 그려야 되거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 이게 가장 기본 그래프야. 여기서 계속 똑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불연속 좀 찾아라. 연속의 반대말이 불연속이야. 끊어져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려버리는 거지. 그릴 수만 있다. 나 그릴 거야.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그래프가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짜리 그래프예요. 맞나요? x축 y축 내가 2,2,1 해서 그래프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되니? 내가 2니까 나 2 나와야 되겠지? 마이너스 1 내가 2 나오고 1 나오고 3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될 거고 0 집어넣으면 5 나와야 될 거고 10번 다 해봐야 돼? 미안해. 이렇게 됐어요. 바로 빼앗았을 때. 잘 봐요. 그래프를 1, 2, 3, 4, 5, 이렇게 쭉 짜는 거야. 6, 말도. 이제 원만히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사이는 1점 얼마인가 하죠? 여기와 여기는 눈을 뺀. 2점은 2잖아, 그냥. 그럼 얘는 2예요. 높이가 2라고요. 그럼 2의 가로수는 2겠지. 그러니까 정수와 관련된 건 다 그대로 가는 거야. 얘도 그대로. 여기도 그대로, 여기도 그대로, 나머지 이 값도 다 그대로 되셨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은 1점 얼마 한다고요? 최소한 얘가 1이지. 가우스 치면 1. 그래서 얘가 빠지고, 눈이 빠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이 부분은 2점 얼마 그래요? 가우스 치면 여기 좀 내려와서 얘가 이렇게 눈이 빠지고 여기 좀 내려와서 눈이 빠지고 이렇게. 왜? 이 부분이 쭉쭉쭉 떨어져. 소점 뺀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 얘가 3점 얼마니까 얘가 내려와서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내려와서 여기 구멍 뚫리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내려와서 이렇게 마찬가지 내려와서 여기 구멍 뚫리고 여기 구멍 뚫리고 이렇게 되고 여기도 구멍 뚫리고 이렇게 여기 구멍 뚫리고 근데 지금 2부터 5까지니까 지금 범위가 열리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 눈이 빠진 거야 그래프가 지금. 5가 이만하겠지. 5가 이쪽에 있겠지. 그럼 이런 데가 다 끊어지는 거야. 어디에서? 정수점에서 높이가. 하지만 2일 때는 끊어지지 않아요. 얘가 구멍을 뚫어서 이 오른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긴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는 어차피 안 들어가. 이가 눈이 없다고. 아, 이 표현. 아, 이 표현. 이게 구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구간이 범위야, 범위. 응? 범위인데
이 컷만 5 써가지고 이렇게 가로를 쳐주면 이게 빠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고. X 값이 2보다 크다, 5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집중력 놓치지 말고. 여기에가 는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닫힌 구간이래요, 저걸. 닫힌 구간. 이거를 열린 구간. 이렇게 써주면 눈이 있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단, 얘와 얘가 집합이야. 이러면 같은 거야. 그게 집합이야. 그 수학적 표시를 할 때 이런 표현을 해요. A가 이렇게 들어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저 집합이기 때문에 A가 열린 구간 2,5 사이에 존재한다. 전 말이에요. 저 원소기율이니까. 야, 집합이야, 집합. 물론 고등학교에는 잘 쓰이지 않아요, 이 표현은. 그래서 이 구간이라는 표현만 좀 알아달라고. 만약에 여기다가는 눈을 지우면 얘 눈이 빠지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치? 저게 구간이란 표현이야. 그래서 저기가 2하고 5사이에서 범위가 눈이 빠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2가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x가 5까지 될 그렇게 봐라. 그럼 이런 데가 다 끊어져 있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끊어졌지, 이런 데가. 어디서 끊겨? 2일 때, 3일 때, 4일 때, 정수값 높게 다 끊겨. 5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이거지. 5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10 나오잖아, 지금. 맞지? 그럼 얘가 높이 10일 때까지 가는 거야. 근데 10은 끝에 가서는 봐봐. 끝에 높이가 10이라면 얘처럼 돼. 는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끝나, 이렇게. 근데 5가 눈이 빠졌으니까 여기가 눈이 빠져서 얘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5는 안 끊어져. 끝에 10은 안 끊어진다. 높이 10일 때. 그럼 높이가 2부터 9까지 끊어져. 몇 개야?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나 저거 못 그리면 어떡해요? 틀려요. 근데 이런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배워놔야지. 됐니? 이해했어?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인데, 선생님 좀 이해 좀 돕기 위해서 좀 더 쉬운 걸로 하나 하고 갑시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f(x)라는 함수가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다. 아까 구간 범위가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모든 범위에서 연속이다. 그렇다면 a 얼마냐? 이 문제야. 야, 가장 기초 문제거든. 봐봐. 근데 이제 이 설명할 때 이 생각해야 돼. 이 그래프는, 자, 봐봐. 이 그래프는 사실은 이 부분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네, 제가 설명을 했어, 이거는. 근데 x가 마이너스 2 아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이 가능해. 그래서 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그 분모에다 이걸 썼다는 자체는 이미 0되면 안 돼, 수학에서는.
분모에 x 플러스 1이 있다는 얘기는 x 마이너스 1이 빠져있는 거예요, 이미.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원점이 있는데, 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하나가 빠져있는 거예요. 이게 이래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변수기라면서 어디에서? 모든 주가에서 모든 범위에서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A라고 하겠대. A 얼마 됐어? 마이너스 4. 백합이야. 이게 연속 얘기라고 지금. 알아들었니? 뭔 말인지? 졸리니? 마이너스 1일 때 점을 A라고 하겠대. 얘는 여기까지야.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이 그래프는 여기 그래프야. X가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범위를 그리는 거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점 어딘가 있대. 한 점이. 아직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연속되게 하대. 왜?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 없었으니 마이너스 1도 연속해서 이어줘야지. 그럼 이 점 높이가 A일 거 아니야, 이거지. A를 갖다 여기다 넣어줘야 이어질 거 아니냐. 이해했니? 무슨 말인지? 됐어요? 됐어요? 편한데요? 뭔가 이해한데 말을 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우리는. 식으로는. 자. 모든 범위에서 연속이라고 했어, 그치? 자,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해. 그럼 얘 여기 안 되면 되니까. 예, 연속이 아니야. 직선이야.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야. 이거, 연속이야. 이찬수라고. 이어져 있어, 다, 전부 다. 연속이 나누면, 연속이야. 분모가 0 안 되면. 근데 분모 0 안 되게 써있잖아, 이거. 그럼 이 그래프는 x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연속인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을. 됐어요? 아니, 아래도 연속이고, 분자도 연속이다. 그러니, 연속 값 두 개 나누면 연속이더라. 아까 배운 논리에.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만 연속을 보장해주면, 아, 얘는 모든 주관에서 연속이겠구나. 라는 말이 가능하다고.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만 확인하는 거야. 그런 거. 얘는 f-1이라는 값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진행할 때 fx값이 같으면 되는구나. 이것만 보장해주면 모든 구간에서 연속을 보장받을 수 있구나. 오케이? 얘 얼마래? 마이너스 1이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는 말은 절대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가 들어있다고. 실제로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함수를 얘를 갖다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x 마이너스 플러스 1분의 x제곱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얘네들이 같으면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연속임을 보장을 하는 거야. 또한 마이너스에서 연속을 보장받으면 모든 범위에서 연속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즉 논리. 이게 가장 기초 논리야. 그리고 얘를 지우고 나서 마이너스를 지우면 마이너스 4구나. 아, A 마이너스 4네. 이렇게 푸는 거야. 아까 그림으로 설명을 내가 그렇게 해준 거고. 됐나요? 4번 같은 문제. 자, 그림은 저건 설명이 좀 뭐해서 지금 설명을 살짝 바꾼 거야, 딴 걸로. 저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연속 있게 하고 싶대. 자, 이거 연속이지. 그치. 축소이잖아. 연속이겠지. 자, 이거 연속이지. 이 차수잖아. 그럼 연속이 나누면 연속이라고. 분모가 0만. 이해했어요? 그러니 저 말은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 응?
부호가 0되면 안 되니까 이 아니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되게 하세요 라는 말이 분모가 0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같은 말이야 분위기에. 그래서 x제곱 5x 플러스 a가 0되면 안 된다. 언제? 모든 실수에서. 뭔 말이야? 이 그래프가 x축에 분모가 안 맞나요? 하면 전보다 작다 해주시. 그 판매를 쓰시면 25-4a 값이 0보다 작다. a는 크다. 4분의 25보다 답은 7이겠죠. 이렇게 논리를 말로 딱 확보를 해야 돼. 문제 풀 때. 그냥 대충 푸는 게 아니고. 5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를 다 찾아라. 아까도 했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최고야. 사실. 그릴 수만 있다. 기억. x 더하기 절대값 x. 자, 그린다. x가 양수면 이거 x지. 그럼 2x가 되겠네.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다 2x를 그릴 수 있어. x가 음수면 왼쪽 파트라면 이건 마이너스 x지. 0 되겠네. 이런 그래프 이어졌어요? 끊었어요? 맞아요. 이거. 니은 절대값의 이차가 들었지만 뭐 사실 이거야. 뭐 이거 아예 모든 그래프도 아니고 솔직하니 곱해지긴 한데 그치. 근데 이 그래프 우리가 그려보면 어떻게 그렸냐면 봐봐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를 생겼거든. 이게 0이고 얘가 2고 이게 전체 절대값을 치면 어떻게 했어 우리가? 여기로 올렸지 이렇게. 얘가 이거잖아. 자, 이거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야. 이거 연속이 아니야. 어디 끊어졌어? 연속이야. 모든 것 연속이야. 맞다, 니은 거. 따라하고 계신가요? 작품을 놓치지 말고. x가 양수면, 이거 x라는 거, 더하면, 2x. 언제? 0 넘어주고.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 더하면, 0. 이어져서 안 이어져서. 이어져서. 또 이런 거지. 자, 이거 연습함수지. 이거 연습함수지. 더해도 연습함수. 이렇게 돼. 제곱권. 그래프 갖고 놀지 못하면 숙지 못해. 온통 그래프야. 엑스가 0이 아니라면 이거 해도 이거 엑스가 0이면 이거 해도 되지. 그래서 그려보려고 하니까 자 이게 x우측 y축 원점이야. 엑스가 양수일 때 이 때문에 엑스가 양수면 이거 x지. 약분하면 x지. x 그리면 되지. 0 빼고 이렇게. x가 음수면 이쪽이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x가 되지. 그럼 마이너스 x를 그려주겠네. 약분하면 마이너스 x. 0일 때 얼마? 1 점 0이 나가. 이게 그래프. 연속이야? 연속이 아니야. 그래프를 못 그리는 그래프가 나왔어. 내가 복잡해가지고 만약에 지금처럼 간단하지가 않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0일 때 0경인지 확인해야지. F0값은 1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진행할 때 절대값 X분의 X제곱값을 계산해봅시다. 부담값을. 그런데 계산해서 보니까 좌우가 다르더라. 0으로 가는 우극하인 때와 좌우하인이 다르더라. 아래값 때문에. 얘 때문에.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오른쪽값,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왼쪽값을 나눠야 된다. 오른쪽 가면 이게 양수단이니까 X. 그럼 약분하면 X가 되는 거고. 얘가 왼쪽에서 가시면 0이 좀 안 돼요. 공수단이거든. 그럼 얘가 되면 마이너스 X. X제곱.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X. 0으로 가도 0. 0으로 가도 0. 아, 부각하고 0이구나. 얘랑 얘랑 다르구나. 연속이 아니구나. 식으로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어디다가 적어요? 빈틈에다가 적어. 아까 뭐 없어진 문제 많으니까.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극한에 대한 합산함수 극한 설명을 이해했으면 여기는 큰 문제는 없어, 솔직히. 합성일 때는 합성이라고 하는 건 값을 두 번을 넣는 거야. 응? 이제 봐봐 이제 얘가 1 들어서 F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 지에다 또 넣어야 합성값 구하는 거야 두 번을. 그지? 제가 극단 계산 해봤잖아. 근데 여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뭔 이야기냐면 아까 1에서 연속이야. F든 G든 더해도 연속, 곱해도 연속 다 된다고 그러잖아. 합성은 그게 안 돼. 합성은 그 조건에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F도 1에서 연속이고 G도 1에서 연속이니까 합성한 것도 연속이라는 말은 완전 장뜩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Y 값, G 섭, F 값, X 가 X 플 1에서 연속이냐? 라고 물어봤어. 정의도 겁니다. G 서클 F 업 1 이 값하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G서클 F of X 이 각이 같으면 연속인 거고 다르면 불연속인 정의를 됐어요? 이 각 F of 1 먼저 해야지 G of F of 1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F1 얼마야? F1 1일 때값 1 이거 1이야 그럼 G of 1 G of 1 1일 때값 0 얘는 0이야 자, 얘 합성이야 말 그대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 of F of X 값을 계산해봐야 돼 이제 이게 어떻게 배우고 있잖아 1로 가는 F값을 보니 1로 가는 F값을 보니 1이 갈 때도 있고 1이 갈 때도 달라 나눠요 나누는 그래서 얘를 나눕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우극한 계산과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좌극한 계산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 값을 먼저 움직여요 1로 우극한 이거지? 1로 갔지? 어디서 가? 아래에서 그러면 1로 가긴 가지만 1이 안 되는 값인 거야 0.9, 0.99, 0.99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1로 가긴 가지만 좌우편이야 이 값이 그래서 이 값을 다시 바꿔치겠지 우리가 리미트 x가 1로 가는 좌우편이다 g of x 이렇게 풀었지? 됐어? 이거 못하면 크나? 얘는 1로 가는 좌우편이면 얘가 이렇게 간다고 0로 가 어디서 가? 아래에서 가 그것도 좌우편이야 그러니까 이 값도 리미트 x가 0로 가긴 가는데 왼쪽에 가는구나 하고서 이 값을 x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을 x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됐어? 다시 1로 가는 좌우편 지 1로 가는 좌우편 이거네 이 값은 1로 가겠네 얘는 0로 가는 좌우칸 이거지 이거 0로 가겠네 이 값과 이 값을 달라 이 값과 먹는 거야 그런 거 연습도 아닌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합성한 수극칸이라고 너 대단한 게 아니라고 합성한 수극칸은 둘 다 1에서 연속이든 연속이니까 합성도 연속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럼 나 확인을 해봐야 돼 됐지? 잠깐만 다음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 그런데 g라는 그래프가 f라는 그래프에다가 저 2차함수를 곱한 게 g라고 넣나봐 근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 저 그래프를 그려 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쉽게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1호부터 2까지 연속이라고 했거든 분명한 건 얘는 연속 그래프 2차함수니까요 그럼 f도 연속이면 얘도 곱한 것도 연속이다 라고 보장이 돼요 이런데는 다 포장이 된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건 F가 연속이 아닌데지 F가 연속이 아닌데가 여기는 0과 1이라고 지금 그럼 우리는 저 G라는 그래프가 0과 1에서 연속임을 보장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 그렇게 해서 A, B를 구한 다음에 G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첫 번째, 그래서 저 G라는 그래프가 G of 0이라고 하는 값하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X제곱의 AX 플러스 B 곱하기 F of X 값이 같아야 되는지 됐어요? 자, G제곱 값 0 집어넣어야지 0 집어넣으면 B 곱하기 F of 제곱 값 나오겠네 능 0으로 갈 때 F를 보니까 오른쪽 가는 거랑 왼쪽 가는 게 달라요. 어떻게 해요? 나눠야죠. 그리고 여기 앞에 파트는 넣으시면 됩니다. 값을. 값값 나눠서 계산하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 파트는 우극한과 좌극한을 나누셔야 됩니다. 다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귀찮아도 다 쓰세요. 정확하게. 자, 그래서 오른쪽 극한에 0이면 B가 나올 거고 얘는 0 집어넣는데 오른쪽 극한이면 얘가 마이너스 1 돼서 이게 마이너스 1
왼쪽 극한이시면 요게 0되고 그래서 p 남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1로 진행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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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다 같아야 되거든. 그래야 연식을 보자는 거다. 그럼 결국 p는 0일 수밖에 없구만. 이해했어요? 무슨 뜻인지? 2번. 이래도 연속률을 보장해 줘야 돼요. 좀 마찬가지 지역 1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제곱에 더하기 ax b 0이니까 빼버린 거야. 얘가 성립하게끔 해서 a를 다시 구해야지. 그러면 지원 1수번 넣어요. 1수번이면 b가 어차피 0이니까 1 플러스 a 곱하기 f 오브 1 되나가 이쪽은 이 값이라. 얘도 마찬가지 F값을 보니까 1로 갈 때 오른쪽 가는 거랑 왼쪽 가는 게 다르다고. 그러면 나눠야지.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근접할 때 오른쪽 극한일 때 김이야 대답 안 할래? 식 다 쓰세요. 얘가 1로 갈 때 넣으시면 1 플러스 A겠지. 그럼 이 값이 얼마냐? 오른쪽 갈 때 2구나. 그럼 얘는 2 곱하기 1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이 값은 마찬가지 1 주면 얘는 1 플러스 A가 될 거고 대신에 이 값이 1로 갈 때 자극하시면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다. 그럼 얘는 0이야. 그럼 얘도 0 나가야 되겠네. 그럼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 값도 어차피 F1 값이 2거든. 성립하지. 아,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해서 엣지를 거죠. 그러니까 연속은 정확한 정의가 있어요. 정의만 갖고 풀면 되셨나요? 어려워요? 여기는 내가 싹 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다 제껴버리고. 합성은 되게 다 했다. 특히 그 김일이가 또 확인 잘 하시고 관리 다 챙길 거 챙기고. 6번 개념 6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의 정리라고 써있는데 여기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단어는 아니고요. 그냥 듣고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최대 최소의 정리 함수 f(x)가 같은 구간 a, b로부터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은 반드시 최대값 합쳐서 갑니다. 당연한 얘기죠. 끝점 a도 포함, b도 포함이야. 그래프가 쭉에서 이어져 있고. 그럼 어디가 가장 높은 점이 있겠지. 가장 낮은 점도 있겠지. 그 얘기야. 그렇구나. 큰 의미 보여야지 말자. 중간값 정의는 좀 중요. 별표 하나 칠래? 좀 얘들아? 응? 언제 책을 넘기는 거야? 중간값 정리하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중간값, 가운데값 또는 뭐 사이값 정리라고 해. 거의 논리가 지금 요새는. 자, f of x가 닫힌 구간 a, b, a, b로부터 좀 봐. a, b까지 연속이고 f of a와 f of b가 다르다면 이전 높이와 이전 높이가 다르다고 하면 그리고 그래프가 연속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부터 쭉 움직이겠지. 이해했어요? 그래프가 여기 움직이겠지. 그러면 가운데 이 각 중간 어딘가에 하나 라인을 딱 그리면 당연히 만날 거다. 적어도 하나 이상 만날 거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중간값 정리. 그럼 수치의 문제에는 어떻게 쓰이냐면 뭐 이런 거거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가 있다. 근데 다음 같이 답이 있다. 그렇다면 fx equal minus x 볼 경우 반드시 실수는 어디서 생기느냐? 이런 거야. 자, 이게 x축이야. 대충 이거 y축 있다고 치고 나 이거 그릴 거야.
y는 f of x 마이너스 x를 그릴 거야. 그치? 0 넣어봐. 0 넣으면 3,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0이잖아. 아래에 있네. 3분의 1 넣어봐. 3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응수해야지. 오케이? 그 다음 2분의 1 집어넣어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f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아직 응수해. 아직 응수해요. 그 다음 3분의 2 넣어요. 3분의 2를 집어넣었더니 4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야. 양수지? 다음 4분의 3 넣어봐. 4분의 3 넣어봤더니 5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분의 3 양수네. 1 넣어봐. 0이야. 그래프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얘가 이렇게 갔는지 이렇게 갔는지 확인이 안 돼요. 우리 아는 거라고. 단지 이 그래프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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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갔는지 이렇게 갔는지 이렇게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반드시 여기는 적어도 한 번은 만났을 거 아니야. 그렇죠. 답이 1분의 1과 3분의 4이다. 답 한 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중간값 정의를 갖다 써먹는 방법이야. 어려워?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는 사실 수학과 학생들, 대학교가 수학과나 가야 좀 되게 중요한 시기에 배워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요 정도까지. 이렇게 읽어보지 않으면 된다고. 야, 가다 보면 분이 만나겠지, 얘가. 그치? 당연히 실물이 존재할 거다. 물론, 하나 있는지, 세 개 있는지 확인은 안 돼. 모른다고. 두 개일 수도 있어. 얘가 여기 갖다 접혔다 다시 올라올 수도 있지. 확인 안 되지만, 무조건 x축과 만난 점이 반드시 하나는 있을 거다. 적어도 하나. 이게 중앙점입니다. 됐나요? 3번. 니은? 그냥 정의 써서 가면 되는 거. 그러니까, 니은 번 같은 경우는 지제로 값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극한 값하고, 같냐? 그래서 같으면 연속인 거고, 다르면 불연속인 거고. 지제곱값이라고 하는 거는 0이 아닐 때 0일 때 1이니까 얘는 1인 거고. 리미트 값 속에는 0이 아니라 보장이 있으니까 위에 거 갖다 써야 되는 거고.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 플러스 2 절대값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얘가 0으로 가는 진행하다 보면 이 값이야. 왼쪽에서 하든 오른쪽에서 하든 x값이 1을 더할 때가 양수값 아닐까? 얘가 0으로 가. 오른쪽 갈 수도 있고 0.1, 0.01 할 수도 있고 왼쪽에서 가.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갈 수도 있잖아. 그래봤자 1을 더할 때가 얘는 플러스값이 되지. 그러면 결국은 얘는 양수값이니까 절대값을 리미트 x가 0으로 갈 좌우를 찾을 필요가 없어 지금. 똑같으니까. 그럼 얘가 x분해가 되면서 x 플러스 2가 되고 2를 빼니까 지금 약간 1이니까 얘가 1인 거야. 아, 같구나. 연속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명진군? 이해 잘 되고 있어요? 진짜로요? 또? 2번? 그래요. 그래프 그려보라고? 아니, 어떤 그래프든 전체에 가우스가 붙었어. 어, 거기다가.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내가 또 2차가 아니었고, 3차가 아니었고, 뭐가 더 없어. 내가 뭐 그냥 얘,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있다고 치자. 이게 f of x야. 여기다가 가우스를 붙이게 그려, 그려보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마이너스 1한 번 자르고, 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0도 잘라야 되는 거고, 1도 자르고, 뭐 이런 거 하시죠. 2도 자르고, 3도 자르고, 4도 자르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런 데는 1점 얼마 얼마 아니야, 이거 속에다. 거기다 가우스 붙이면 1가겠지. 그럼 말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2번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점 얼마 얼마니까 여기 느리고, 요만큼 내고 하면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래쪽. 얘가 여기.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를 해서 이렇게 눈이 붙는 거. 얘는 눈이 붙고 여기까지는 와서 이렇게 돼야 돼. 눈 빠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0,
되고 이쪽도 1이 되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부분은 1점 얼마 얼마 할 거니까 아래로 떨어져서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눈이 떨어져서 2점 얼마니까 떨어져서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이 부분 또다시 눈이 붙고 떨어져서 이렇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식의 상황이니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렇게 정수가 되는 점, 여기 뭐 2가 되는 점이라든지 3 되는 점, 이런 점이 다 끊어지지 않냐 이것이 그래프가. 근데 아까 저 그래프 같은 경우 해봤을 때 2부터 했잖아. 근데 5집은 10 넘은단 말이야. 그럼 2에서 5하고 끝점을 빼야 돼. 저 능이 없으니까. 그럼 3, 4를 쭉 다 끊어질 거 아니야 진행이. 그래서 그 끊어지면 처음보다 다 그런 속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략 상황은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가우스라는 그래프가 이 전체 함수의 가우스가 어떻게 이런 논법을 갖고 그래요. 됐어. 이제 또 6번 이유 자, 이 정의가 되게 어려운 거야. 이 기능이 항상 다음으로 해보자. 기억권 f(x)가 0에서 연속이면 f(x) 더하기 f(x) 마이너스 x도 0에서 연속이다. 맞는 거야? 아니, 이거 웃어. 니 문만 보봤자 니가 나한테는 기억권 f(x)가 x이 0에서 연속이라면 이 말인 거지. f 제곱값하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극한값이 같더라. 이 부분인 거지. 그렇다면 저것도 연속이냐. 근데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f 마이너스 x 값을 계산할 때는 얘가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치환을 해서 마이너스 x를 t로 고쳐. 그럼 얘가 0으로 가면 이 값도 0으로 가겠지. 그래서 이 식을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하시고 f t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값도 있다는 얘기잖아. 식이 같았으니까 fx도 0에서 연속이라고 했지. 그럼 얘도 연속이 된다. 그럼으로 기억권은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맞는 거예요? 그렇게 안 풀었나봐. 니은법 x가 0, 저 말이 그거네. fx는 0에서 연속이고 지원에서도 0에서 연속이더라. 그 말인 거지. 정의, 이게 정의니까. 그러면 f(x)도 0에서 연속이고 g(x)도 0에서 연속이라면 리미트 저 함수값도 연속이냐 라고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여기다 0을 다시 넣어야 되고 f제곱값 그 다음에 f제곱 마이너스 g제곱 이 값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g 이 값하고 같냐라고 물어본 거지. 근데 뭐 연속이라면서 얘도 연속이라면서 얘 지도 그럼 전개도 마찬가지가 있고 그럼 연속에 연속 빼도 연속일 거고 곱해도 연속이라면서 연속 되겠네. 연속 함수끼리는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눠도 연속이다. 딱 나눌 때만 조심하면 돼. 분모가 0대만 되니까. 직역권 마찬가지긴 해. f(x)도 0에서 연속이고 g(x)도 0에서 연속이다 하는 거지. 그렇다면 다음도 0에서 연속이다. 틀렸다. 분모가 연결될 수 있어. g가 만약에 이거 뭐 얘는 2 1도 연속함수라고 쭉 이어졌습니다. 그럼 얘가 0을 못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이런 관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역권은 틀렸다. 또! 또! 그래서 저는 식을 갈 때가 됐는데 제가 왜 또 갖고 올까? 여기랑 빠진 것만큼 열심히 더 해야 되는 거야? 응? 대단한 내 하지 말고 좀 제발. 이제는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생각보다. 13번
다음에 그래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왼쪽이랑 여기에 오른쪽 그래프가 다른 거지. 그런데 다음 그래프가 저 곱한 그래프가 0에서 연속되게 하는 모든 상수값을 찾아라. 자, 우선은 f 제곱 f하고 쳤다. 이거랑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 of x f of x plus 2 이게 같아야 되는 거지. 이게 정의니까. 그러니까 연속이냐? 이게 무슨 정의야? 이거 쓰고 보는 거야. 그런데 이 f제곱이라고 하는 건 보면 0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다 댈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4인 거지. 자, 이 1은 분명히 0보다 커. 그럼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된다. 가 0으로 갈 때 가다 보면 요 값은 2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좌우를 찢을 필요가 없어. 이 근처야 지금. 그럼 이 근처면 0보다 큰 거니까 요 함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갖고 해야 되는 건데 얘가 달라져. 오른쪽 극한이면 얘를 써야 되는 거고 왼쪽 극한이면 얘를 갖고 써야 되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나눠. 무조건 나누는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다르니까 나누는 거야. 얘는 똑같아. 어차피 x가 0으로 가지만 이 값은 x 플러스 2가 되다 보니까 이 근처에서 하고 있는 거야. 이 근처. 그럼 얘 약간 왼쪽이 가도 오른쪽이 가도 뭐 이 근처라고 치면 전혀 관계없는 거지. 0보다 큰 거지 무조건. 그럼 얘는 얘를 쓰면 된다고. 얘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나누시게 됩니다. 이 식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나눠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우극한과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좌극한을 나누셔야 됩니다. 근데 0으로 갈 때 우극한이면 이 f는 뭘 갖다 써?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갖다 쓰는 거고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좌극한이면 이 f값이 저 왼쪽 거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갖다 쓰는 거고 얘는 무조건 이쪽 거 갖다 쓰는 거고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0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a제곱이 극한값에 가장 기본적인 한번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예, 너 4a네. 4 같아야 되니. 그래야 연속이 되지. 그럼 a는 4네. 또는 0일 수도 있지. 얘네 둘이 같을 때 0일 수도 있잖아. 근데 0을 넣으면 얘네 둘이 알아. 그럼 0은 답이 아니야. 여기만 둘이 같다고 따지면 0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지만 얘네는 안 맞다고. 내가 원한 답이 아니다 이거지. 4를 넣어보면 8 4면 안 맞다? 없네? 내가 잘못 썼어? 아웃스 잘못 썼어. 잘못 썼어. 여기 이게 x 플러스 2잖아. 그럼 x 플러스 2를 저기다 넣어야 되는 거잖아. 아래 거에다가 이 함수가 이게 아니지. 이거는 f of x지. 그럼 여기를 고쳐서 x 플러스 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함수가 얼마가 되니 x 값에서 이걸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돼야 되겠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지금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여기다 0을 집어넣으니까 얘가 a 곱하기 a-2가 되는 거고 여기는 4 곱하기 a-2가 돼서 얘네 둘이 같으려면 a가 2거나 a는 4거나 a가 2가 되면 0, 0, 0 성립해요. 답이 a가 4가 되면 얘가 8 되니까 8 되니까 성립하잖아. a 4도 답, 0, 0, 4도 답이고 답이 두 개입니다. 식만 갖고 푸는 거야. 식만 가지고. 됐어요. 뭔 말인지 정리 잘해서 다음 주까지 다 끝내 오세요.